저희 쪽에 이제 한번 일을 하고 싶다. 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었는데, 아, 수명은 그런데. 이걸 바늘 패러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안 나타나면 이제 저는 못 버텨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그 방송을 보면서 기법이나 이런 거를 좀 오래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9년 시청했을 거예요. 9년. 네. 2013년, 4년부터 했으니까. 아프리카 때부터 제가. 그래서. 좀 천천히 대답하셔도. 아, 네. 저희 쪽에 이제 한번 일을 하고 싶다. 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좀 일하는데 몸은 괜찮겠습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건 괜찮고,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건 괜찮고, 네. 예. 오시기 전까지 이것저것 생각한 것들을 막 정리를 해보고 했는데, 기법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쉽고 딱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맵 같은 거네요, 그죠? 네. 예. 큰 제목을 정해놓고,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네. 그만둬야 될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 아, 네네.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다른 장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컴퓨터 사무직은 다할수 있어요. 저는 헤르만스키 푸들락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유전자 질환이라는 백색증을 진단받고 태어났는데요. 살아오면서 백색증인 걸로만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결혼을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흉관경 수술로 조직검사를 떼서 진단을 하겠다, 이런 대학들만 있어가지고, 멀쩡한 사람 몸을 이렇게 칼로 손댄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수 없었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삼성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는 할 필요가 없고, 유전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하셔서, 한국인 최초로 헤르만스키 푸들락 증후군이라는 거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었는데. 아, 수명은 그런데. 아,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다고요? 네네네,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받으면? 받으면 이제. 괜찮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받으면 1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 이직을 받을 폐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안 나타나면 이제 저는 못 버티는 거죠. 혈액형이 AB형이라 모든 혈액형을 다 받을 수 있대요. 아, 기증자가 없어서 뭐 안 좋게 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단 알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오래 하면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또 영상도 찍었고, 이걸 계기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그 이윤이 목적인데, 저 같은 이제 힘든 사람을, 회사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제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네, 아,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드리는 건데, 촬영비입니다, 촬영비. 아, 네. 아, 정말. 네. 주식을 이제 갓 접해서 뭐, 1년 안 된 분들한테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매물대예요. 폐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병원에서 방금 연락 왔다. 엊그저께 3시쯤에 폐이식을 받을 것 같다. 대표님을 만나고 정말 좋다. 꼭 잘 받으시고 새해 생 간절히 바랍니다. 잘 마치고 천천히 목표하세요. 회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오늘 산소호흡기 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었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몇십 년 동안 건강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지. 혹시나 수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기적이지. 야,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1월 달에 폐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이식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저 또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멀쩡하고 행복한 나날을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데 그게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극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저보다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겪고 나서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하늘에서 통화줄이 내려온 것처럼 임태호 대표님께서 제 생명의 은인이 돼주신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이랑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세상에는 대표님같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되게 세상을 차갑게 생각했고 나만 생각했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솔직히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희망이라는 거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희망이라는 것을 계속 손에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고 또 언젠가는 로또 같은 행운도 찾아와요. 제가 몸소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도 끝없이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시기가 오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젠가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거고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고 절실히 간절히 무언가를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로또 같은 행운이 꼭 찾아올 겁니다. 불행하다, 불평불만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어 라는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겪었듯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너무 슬퍼하시지도 말고 불행해하시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겠지만 좋은 생각만 하시고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파이팅하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희망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